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T です。드디어저희유튜브구독자가천명이넘었습니다여러분덕분에천명됐고요앞으로더열심히하는유튜버되도록하겠습니다좋아요구독알림설정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자오늘도저희가리뷰를준비했는데요그전에앞서이제희계단에대한설명을조금하고싶은데요4인조록밴드로후지하라사토시보컬이고피아노를맡고있고대학재학중에나라자키마코토베이스죠마츠우라마사키드럼과평소친했던오자사다이스케기타멤버죠에게제안을해서이렇게결성을했다고합니다팀이름은수염이잘어울리는나이때까지음악을하자라는아주깊은뜻이근데결국다들수염을길러봤는데너무안어울려서다들밀었다고멤버들이제일무서워하는게이자작곡을사토시보컬하는사람한테가져갈때그순간이제일긴장이된대예저도운이기한테보낼때무섭습니다 저는밤샘녹음두번같이해봤잖아요어형일단너무좋은대로시작을해요 다시 하자어형이정도면은너무좋은데요진짜이거는뭐한번에끝내도될것같은데근데아쉬우니까한번만더하는거예요 막내지만음악적으로많이아니까그런점에서는서로존중하면서저희가2019년7월달에일본에왔는데라임뮤직이랑항상1등에는프리텐더그때정말너무멋있다고생각을했지저희가오늘리뷰를할곡은유니버스라는곡인데2021년1월9일날다운로드는시작을합니다그리고1월24일날 CD 가이제발매를시작을하는데요작사작곡후지와라사토시입니다그리고이곡이애니메이션도라에몽노비타의우주전쟁3월에이제개봉하는데거기에주제가로이번곡은코멘트달아주신것중에가장많았던게오피셜희계단디즘곡을리뷰해달라라고하셔서찾아보다가발매된곡이있어서하게되었습니다앞으로도코멘트많이달아주시면많이참고해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리뷰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되게우주를좋아하는사람같죠딱봐도제가우주를진짜좋아하거든요네유튜브볼때막찾아보고막그럴정도로좋아하는데왜냐면은아무도경험을보지못한그런세계이기때문에예정말죽기전에꼭한번가보고싶네요나도사실찾아봤는데천억들더라 열심히돈벌어서 가도록하고있어일단신호가먼저온것같아요삐리삐리약간이런그런효과음도있고야이승아피아노합니다바로멋있습니다귀가맞습니다원래기본적으로는그랜드피아노를많이쓰거든요근데이거보면특이하게가정용피아노아느낌이거든요특히밴드로정말편곡에고집이있으신분들이업라이트피아노를굳이쓰잖아요그사운드에고집이있다는얘기거든요그래요그런식으로또성향이나어떤그런것들이파악이되는구나야저장비다가지고싶다 피아노치는사람으로서그냥여기두근두근하더라고요피아노네저는이거넘어올때약간도라에몽의도코데모도아아세요약간그런느낌이었어 그리고이장비들이요그냥녹아진게아닌것같아요희계단곡들에서는키보드를사용해서녹음을많이해요이렇게사용되는키보드들이되게많았고요그리고왼쪽의키보드중에서는베이스분이쓰셨던희계단의음악적인세계관음악적인유니버스를진짜확넣어놓은것같은느낌이네그비행선안의모습까지그리면서저희도열심히할테니까저희뮤직비디오도 부탁드리겠습니다연락주십시오난이음색이너무좋아탁성도아닌데너무맑지도않은그중간성에서근데이분이처음에노래안했대그밴드만들면서부터보컬을시작을한거래그원래노래잘했는데왜안했지브랑코니유라레부터생각했다마부타노우라우칸다사실이게소리로들어가는건아니거든요그냥뮤비찍기위해서연출한거잖아요근데되게섬세하게마이킹이돼있어요
프리 코러스 부분이 프리텐더에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아서 모두 지각한 가이데 에라베 따라 욕같다. 그 가사를 보면 항상 선택을 하는 거에서 뭔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유인이 색깔에 나비다가게 미스메 고엔에 히토리 보치 스나바노 가이도 요시 산데 와카루 하즈나쿠테모 사가시타. 그네라는 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선택이란 것도 두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심오한 가사가 느껴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저 모래가 있네.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하나 하나에 대해 이 모든 걸 다 심어놨구나. 이거 자체가 놀이터 모양이네. 공원이야. 지금 옆에 저건도 있고. 정말 많은 사운드를 쓰시고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하세요. Yesterday 같은 경우는 진짜 스트링을 화려하게 써갖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나 리듬 악기의 비중을 늘리면서 신디사이저나 이제 브라스 같은 거를 갖다 쓴 거죠. 새로운 음악인 것 같아요. 매번 들을 때마다. 지금 저 꼬마의 표정이 저희 표정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숨을 꾸고 있잖아요. 눈물이랑 실수로 쌓인 우주. 그거 그냥 하나뿐. 진짜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어린 시절과 지금의 나 그리고 음악 이런 게 되게 다 무한한 거잖아요. 함축돼서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그 시간이 결국 나였기 때문에 그게 우주다라는 얘기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응원받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마음으로 들어온 침략자래. 도라에몽 그 이번 이야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그 집안에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왔어. 아 그러네. 어, 이 침략자야. 입납했어.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요. 연주력이 뒷받침돼야 이런 편곡이 나오고 이런 프레이즈가 나오는데 편곡도 정말 대단하고 작곡도 대단하고 작사도 대단한데 연주력까지 받쳐주는 팀인 것 같아요. 맞지. 알고 있어도 불안한 건 불안한 거야. 0점인 제인 마음을 엿보고. 지금 또 무대가 나오잖아. 네. 근데 프리텐드에서도 향각그다 이렇게 나오거든. 같이 뮤지컬을 했었으니까 사실 무대라는 게 사람의 인생을 축약을 시켜서 2시간짜리로 딱 보여주는 예술인데 그런 무대라는 가사를 쓰면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에서 좀 와닿더라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계시나 보네. 우리는 다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인공 역을 앞총 들고 뺏었다. 이것도 선택의 대한 얘긴 것 같아.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선택하지 못하면은 인생이라는 연극 안에서 주인공이 내가 아니게 되는. 많이 공부가 됩니다.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세계는 돌아가.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요즘 뭐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고요. 곧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행복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보아요. 아케나의 요로와 나이 데스 잊기 마시오. 저 흙 때문에 갈색이 된다니까. 아~ 천재인데.
그네 타서 뒤로 갔을 땐 번잡하고 앞에 왔을 때 행복하고 인생을 정말 그네 비유를 해서 이런 함축적인 표현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 계속 발전하는 우주와 다들 별자리 어떻게 되나? 저 황소 자리. 나도 황소 자리. 양 자리. 궁수 자리일 겁니다. 저 모르겠어. 전조를 했을 때 좀 더 음악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건가? 일반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요. 일단은 보컬이 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 더 감성이 더 깊게 오지 않을까요? 그네가 딱 나오네요. 그네 나와서 약간 소름 쩍 돋았어요 방금. 아 저 의자가 그네였구나. 의자가 그네였어.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보는 재미가 또 있다. 여기 위에도 그네가 다 달려 있었네. 아~ 오, 있었나? 맞네. 이렇게 집중하면서 일 하나하나 보인다. 오 아직 더 있네. 다 같이 유니버스 신곡 나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번 유니버스도 대박 나셔서 차트에 1위를 다 석권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리뷰도 다들 어떠셨나요? 꿈이란 건 현실적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우주를 꿈꾼다는 것을 음악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재밌게 잘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유튜브로 계속 들었었거든요. 이거 틀어놓고 또 게임하고 이거 틀어놓고 공부하고 너무 좋아하는 곡을 리뷰하게 돼서 진짜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빰빰빰빰 이 섹션 맞추는 것들이 있어서 프로 곡들에서도 저런 부분을 같이 맞춰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네, 오늘 와서 이제 가사랑 몰랐던 의미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이 노래 계속 들을 것 같아요. 혼자서 봤을 때는 그 침략자의 내용인 줄 몰랐어요. 그걸 듣고 보니까 다 보이네요.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희계단만의 감성, 그 보이스톤과 음악적 사운드 색깔과 이게 사랑스러워. 보컬 부르시는 거 엄청 고음이잖아. 듣기에도 너무 편하고 한 주 귀 호강하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슈머 미테쿠레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